원래 정가 30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걸 10만 원 초중반까지도 구매할 수 있다. 대박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전설의 대란템 레노버 P11 태블릿입니다. 사실 태블릿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미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한 달, 두 달 정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제품인데, 아이패드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제가 됐냐,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가성비를 좀 초월하는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국어에 써있죠. 중국 내수용 제품이다 보니까 가성비가 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이런 포장 같은 거는 조금 구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이 종이의 재질이 옛날에 런닝 같은 거 메리아스 사면. 자, 제가 미리 한번 까놨습니다. 어떠신 거 어떠세요? 그냥 딱 요것만 보기에 나쁘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일단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자, 본체, 충전기, 돼지코가 있지 않은 이상 쓸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USB-C 타입 충전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어떠세요? 짜자자자잔. 그 후면 보면은 위하고 아래 이렇게 투톤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톤은 비슷하긴 한데 위에가 조금 더 짙은 색깔이죠. 근데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가 살짝 부들부들한, 아래는 굉장히 차가운 그 일반 노트북 재질 같은 느낌 있죠. 디자인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하겠는데 뭐 뒷면이니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단색으로 가면 다른 태블릿들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투톤으로 나뉘니까 좀 뭔가 개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 후면에 카메라와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면에도 이렇게 정중앙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봉대에서 온 보호 필름 하나 붙여놨는데요. 이게 좀 지문이 좀 많이 묻는 재질이라서 좀 구립니다. 그냥 바로 뗄게요. 그냥 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깔끔하죠? 가장 눈에 띄는 거. 자,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위아래 있죠? 근데 이게 다 아닙니다. 짜잔! 반대쪽에도 스피커가 있고 가운데 USB-C 포트가 들어있네요. 다시 말해서 스피커가 양쪽 위아래 총 4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스피커가 4개나? 스피커가 많다고 음질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피커가 적은 것보단 훨씬 더 낫겠죠? 여기에 슬롯 하나가 보이죠? 이게 뭐 LTE 유심 칩 이런 거 끼는 게 아니라 SD카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64기가인데요. SD카드를 넣어서 훨씬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다는 거. 요즘 태블릿들은 이런 외부 확장에 조금 인색하던데 가성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넣어줬다는 거 너무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젤 두께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요? 양옆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0.5cm 정도 되는 요즘 나온 태블릿치고는 약간 두꺼운 듯한 베젤인데 솔직히 말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전혀 지장 없고요. 저는 오히려 베젤리스보다는 베젤이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시청할 때 이렇게 잡고 볼 때 터치가 안 되고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외형은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평으로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디자인이면 훌륭하다. 자, 그럼 바로 가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10만 원 중반대라고 했죠. 이게 한때 대란템이었습니다.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이게 10만 원 거의 초반대, 중반 이하 가격으로 나와서 야, 이거 진짜 태블릿 주는 거 맞냐, 알고 보면 사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난리가 났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기는 아니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 내수용을 판매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10만원 초반대 구매하지 못했고요. 저는 10만원 중후반대 5만원 조금 넘게 주고 사서 안타깝게도 관세가 붙었습니다. 관세가 한 5만원 정도 추가됐어요. 관세 너무 센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저는 20만원 초반대에 구매했는데 20만원 초반 가격이라 해도 너무너무나 가성비 좋은 제품이었고요. 잘 찾아보시면 여전히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격 계속 얘기해보자면요, 이게 원래 가격이 10만원대, 20만원대가 아니에요. 원래 정가 레노버 홈페이지에서는 30만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대 제품인데 이걸 10만원 초중반까지도 구매할 수 있다. 대박 아닌가요? 중국 내수용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이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게 되면 중국어로 깔려서 오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이걸 오픈해서 글로벌 롬으로 바꿔주는 그런 직구 사이트를 이용했어요. 사실 이런 거 좀 잘 아시는 분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거 받으셔서 직접 뭐 글로벌 롬 새로 설치하고 이것저것 세팅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다
가격을 몇만원 조금 더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혹시 글로벌럼 설치된 거 구매하실 분들은요, 아래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화면 켜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사실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는 딱히 이게 정말 그렇게 저렴한 태블릿인가 싶을 정도로 뭐 동작이 느리다거나 쓰기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플을 한번 켜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용도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가성비 태블릿 찾는 분들 가장 1순위 사용처는 아마 유튜브나 넷플릭스 머신일 것 같아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지만 이런 태블릿 하나 침대 옆에다 이렇게 세워두고 딱 유튜브 용으로만, 넷플릭스 시청용으로만 활용하는 거죠. 자, 그런 용도로 어떻냐? 저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최고예요, 진짜. 아, 저는 사실 비싼 100만원이 넘는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있지만 이 프로로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하고 싶었어요. 저도 촬영도 하고요, 편집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90%를 넷플릭스 보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 뭐냐? 네, 유튜브 봅니다. 결국 동영상 머신이 되는데요, 10만원 초중반대에도 구매할 수 있는 이 태블릿 유튜브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바로 시청을 해볼게요. 아이고, 앙코어. 지금 이렇게 돌릴 때 화면 전환이 될 때 약간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프로세서 자체가 퀄컴 스냅드래곤 662라고 합니다. 아, 저도 솔직히 그런 거 잘 몰라요.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이런 보급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의 딜레이 정도는 있다라는 거. 시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화질이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 물론 4K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풀 HD까지만 지원을 해요. 색이 뭐 구리다, 색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라는 느낌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사가 좀 많이 되는 감이 있고요, OLED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LCD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밝은 데서는 색 선명도나 뭐 진하기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점. 아, 그렇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밖에서 이동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용도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들어봤었을 때 음질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 다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넷플릭스가 깔려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있냐면 계속하시려면 앱을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해주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앱은 기기와 더 이상 호환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깔려있는 안드로이드 버전이요, 안드로이드 11입니다. 근데 왜 안 되지? 중국 내수용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호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넷플릭스 머신을 샀는데 못 쓰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또 아닙니다. 검색만 조금 해보면요, 이 P11 제품이 워낙 대란템이다 보니까 그것 해결해서 넷플릭스 원활히 시청하는 방법도 나오니까요,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10만원 초중반대, 뭐 20만원대까지 가긴 해도 넷플릭스랑 유튜브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화면이 넓어서 쾌적하게 시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가요 이렇게 위에 하나 그리고 후면에 하나,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전면 800만 화소, 후면 1300만 화소인데요, 요즘 이런 태블릿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거 뭔가요?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듣거나 혹은 회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용도라면 괜찮습니다. 이걸로 내가 동영상 촬영을 하겠다, 유튜브용 편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비추입니다. 이게 가격이 가격대다 보니까 이런 카메라는 정말 저렴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요, 조금 버벅거림이 있지만 사진 촬영도 되고 동영상 촬영도 잘 된다는 거 후면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약간 화면을 통해 보는 게 조금 더 잘생기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게 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면 소리도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옛날 5년, 6년 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소리 같은 효과음이 나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줌 강의 용도 혹은 회의 용도로는 충분히 쓸만하다는 거. 자, 다음으로 이런 태블릿 구매하시는 분들 동영상 시청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거 뭐죠? 게임입니다. 어우, 그럼 10만원 중반대로 게이밍 태블릿?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램이 4기가입니다. 최적화만 되면 괜찮죠. 그리고 용량은 총 64기가예요. 사실 요즘 게임들 용량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게임 한 두세 개 설치하면 금방 찰 용량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D카드를 추가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럼 게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보급형 제품이다 보니까 게임을 설치하게 되면요 할 수는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게임들 설치는 가능하지만 최저 오브로 돌려도 렉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굉장히 답답하고요. 본인 게임 실력과 상관없이 계속 지고 좋지 않은 성적을 낼 것 같아요. 아 물론 이런 간단한 퍼즐류의 아케이드 게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스마트폰을 우리 아이들 장난감 용도로 그리고 가끔 인터넷 강의 용도로 구매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핵강추죠. 자 그리고 배터리는 7500mAh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거의 두 배 되는 배터리 성능인데요. 제가 이틀 전에 풀 충전을 하고 따로 건드린 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배터리가 약 50%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배터리 성능이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깔려있는 기본 내장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노버의 기본 내장 앱들이 많고 그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중국 내수용입니다. 글로벌 럼이 깔렸을 뿐이에요. 아직까지 그 내수용 제품의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워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최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어플 눌러볼게요. 유튜브 자 크롬 플레이스토어 이거 뭐 이렇게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자, 요 정도의 딜레이와 느림, 버벅거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쓸만하다는 거. 아 그런데요, 뭐 이런 것들 지금 약간 뭐랄까 이렇게 앱 구동시켰을 때 특정 앱들 몇 개를 구동시켰을 때 혹은 이렇게 앱 켜고 또 다른 거 켜고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같은 거 하려고 할 때는 이 태블릿 자체가 워낙 좀 가성비 넘치는 거다 보니까 살짝 좀 답답함, 그 요즘 사람들이 참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답답함도 있다 라는 거. 그리고 기타 설명하지 못한 특징 같은 걸 말해보자면요, 무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813g이라고 합니다. 뭐 들고 다니기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들고 다녀도 괜찮지만 어차피 집에서 쓸 용도니까 한 손으로 놓아서 보면 정말 무거운 무게지만 이렇게 두 손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뭐 침대 거치대나 책상 거치대에는 충분히 거치할 정도의 무게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두껍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이폰 13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두께가 거의 차이가 없죠? 오히려 아이폰 13이 이 카메라 때문에 더 튀어나왔으면 튀어나왔지 조금 더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더 자세한 리뷰를 하려면 제가 좀 살펴보고 오랫동안 써봐야 돼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며칠 써보고 느낀 거, 이게 30만원대라면 조금 고민해볼만 합니다. 30만원대라면 다른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10만원 초중반대로도 구매할 수 있고, 아 물론 그런 것들은 조금 내가 할 일들이 많지만 20만원 초반에 구매한 태블릿이라고 믿기지 않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성능과 쾌적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집에서 동영상 시청 용도로 혹은 우리 어린 동생이나 가족들에게 선물해줄 용도의 태블릿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P11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